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지난달 10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세대 윈도우 운영체제인 윈도우 10을 공개했습니다. 윈도우 9이 아닌 윈도우 10이라 명명하고 윈도우 8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0에 사용자에게 익숙한 윈도우 경험을 되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더불어 윈도우 8에서 볼수 있었던 다중 프로그램 실행과 윈도우 스냅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윈도우 8에서 볼수 있었던 모던 스타일의 앱은 화면의 전체를 차지해 멀티태스킹이 어려웠는데요. 윈도우 10에서는 기존 윈도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 중반 이후 윈도우 10을 탑재한 기기를 볼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리 윈도우 10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테크니컬 프리뷰 빌드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일본의 한 스타트업이 시텍에서 웨어러블 스마트링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링은 사람의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으며 각종 알림과 전자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터치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가속도계를 탑재했으며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해 블루투스와 NFC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사진을 찍거나 음악 선곡을 위해 손을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스마트링은 내년 2분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을 포함한 8개국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후지찌에서는 사용자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알려주는 작은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후지찌는 사용자가 바라보는 곳을 감지하는 시선 추적 기술을 이용한 센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센서에는 적외선 카메라와 LED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LED가 사용자 각막에 적외선을 쏘면 이 적외선 카메라는 사용자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눈동자의 움직임에 따른 상대적인 움직임을 계산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상품을 보고 있는지 알아냅니다. 이 센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정보를 기록하는데요. 하나는 사용자의 시선이 특정 상품에 머무는 시간이며 또 하나는 적외선 열 색상 분석 지도에 기록한 위치 정보입니다. 빨간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사용자가 많이 쳐다본 상품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전원 공급과 데이터 저장을 위해 USB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센서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HTC 디자이어는 셀프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디자이어 i를 선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는 중저해상도의 촬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셀카 조이기 아쉬워했던 부분이죠. HTC는 전면부에도 13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디자이어 i를 선보였습니다. 라이브 메이크업 기능을 이용하면 사진을 촬영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보정할 수 있어서 셀프 사진 촬영을 즐기는 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HTC만의 노하우를 집적한 소프트웨어도 탑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하는데요. 여기에는 전면부 및 후면부 카메라로 동시 촬영한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디자이어 아이는 5.2인치 FHD 디스플레이와 퀄컴 스냅드래곤 801 메모리, 그리고 16기가 크기의 내부 저장 공간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지원합니다. HTC는 디자이어 아이를 중저가 가격으로 올해 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전해드릴 주요 IT 소식입니다. 오는 16일 애플의 리코드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날 애플은 신형 아이패드 에어 2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IT 월드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